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4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한국 부자는 39만 3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. 이는 전체 인구의 0.76% 수준입니다.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수는 전년인 2019년보다 10.9% 늘었습니다.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1.6% 급증해 총 2,618조 원으로 기록됐습니다. 지난해 주가지수 급등으로 금융자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입니다. 올해 기준 부자의 부동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 가구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.